와, 부산 간짜장에는 계란 후라이도 올라가네. 많이 먹어. Yes. 많이 먹고 오늘 힘내서 또 촬영해야지. Yes. 안녕하십니까. 조수불의 검닭 갑. 아까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이 녀석에게 아주 값비싼 짜장면을 사줬는데 그 이유는 오늘 갈 곳이 아주 저렴한 곳이기 때문이죠. 바로 부산에 있는 200원짜리 떡볶이. 일단 부산에 왔으면 이렇게 가성비 좋은 곳은 안 갈 수가 없지. 이제부터 그곳을 이동해서 배가 터질 때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해볼까요? 렛츠고! 잠시 후. 자, 지금 200원짜리 떡볶이집을 가기 위해서 동래역 쪽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전 세계 어딜 막론하고 맛있고 저렴한 떡볶이집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거기로 한번 이동해서 배 터지게 먹어볼게요. 단돈 만원으로. 근데 이건 뭔가 학교 앞이라기보다는 시장 느낌인데? 그리고 이 순간 그 소문의 떡볶이집이 보이는군요. 아,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꽤나 많이 앉아있어요. 우리 저 사이에 껴서 먹으면 되는 거야. 이모님 안녕하세요. 여기 떡볶이 포장이에요. 아, 먹고 가려고요. 찌개 젓으러 갖고 뒤에 물어보면 그런 것도 한 번도 고생 안 해보고 달라면 된다. 네. 자, 일단 이용 방법은 접시 집게로 튀김을 담는다. 그리고 도마에 올려서 계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사항인데요. 할머님 목소리 허스키, 아주 큰 목소리 이해해주세요 라고 써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약한 사람은 여기서 못 먹는다. 자, 일단 저희도 찰지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으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봐봐, 담으면 돼. 네. 고기는 할머니가 담아줄 테니까. 네네네. 딱 들어오면 이발을 읽어보면. 네. 아주 나온다. 네, 아유, 후딱 안 담으면 혼내는 거 아니죠, 이모? 자, 일단 김말이 2개. 이모, 근데 이 튀김도 200원이에요? 고추샤워 계란만 500원이고 남기다 200원. 아, 네. 그릇이 꽉 찼네. 일단 이 정도만 담을까? 이거 잡으면 좀 먹고. 네. 봐, 보세요. 내가 담아줄 테니까. 네. 이모, 고추는 얼마예요? 고추는 500원 저는. 네. 그 고추도 2개 주시겠어요? 그리고 피카츄 돈가스 얼마예요? 이거는 얼마예요? 네. 50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00, 500원짜리 두 개, 2600. 네. 피카츄 600. 3600. 그거 두 개 주세요, 이모. 자.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더요. 네, 3800, 그러면. 네. 자, 5원짜리로 갈긴 거 자리로 갖고 가시고. 네. 떡볶이는 얼마 찢어요? 떡볶이 한 개가 200원, 1인분에 2,000원. 이제 날리지 말고 들고 가고. 네. 지금 뭔가 좀 혼난 것 같아. 많이 좀 알겠어? 솔직히 좀 놀라서 녹화 버튼 하고 찍은 것도 까먹었어요. 칼이 날라갔어. 자, 일단은 양껏 담아봤는데 6,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얼마만큼 양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2,000원어치 떡볶이 양이에요. 나름 합당한 양 같아요. 그리고 튀김은 산더미처럼 있어요. 마지막으로 600원짜리 피카츄 돈가스까지. 자, 그러면 아스킨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깃쫄깃하네. 이거 한 줄에 200원. 괜찮은 것 같아. 총 얼마라고? 2,000원. 2,000원? 2,000원이면 충분히 가성비야. 자, 일단 전투력 측정기가 가성비 있다고 했으니까 저도 바로 먹어볼게요. 아,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일단 매콤하면서도 케첩의 달달한 맛이 어느 학교 앞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자, 다음은 200원짜리 피자 충동. 이 안에 보면은 피자 호빵 안에 들어간 소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국물 묻혀서 한 입. 아, 진짜 가성비 쩐데? 자, 다음은 학교 앞에 어디든지 있다는 피카츄 돈가스. 솔직히 이거 먹고 싶어서 왔어요. 되게 불량한 맛이야. 자, 다음은 김말이 먹어볼게요. 맛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여기 튀김이 좀 눅눅한 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찍어 먹을 거니까. 떡볶이 소스가 너무 맛있네. 진짜 밥 비벼 먹고 싶다. 자, 다음은 신숙한 그거 굵고 단단한 소세지.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난 이게 제일 맛있어. 솔직히 천하장사 소세지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햇맛이 많이 나는 소세지였어요. 100개 만 원. 아, 이거 100개 만 원짜리야? 어쩐지 밀가루 맛이 나긴 하더라. 자, 다음은 튀긴 계란. 계란은 그냥 계란맛. 자, 다음은 튀김만두 한번 먹어볼게요. 만두가 아니었네? 그냥 만두처럼 보이는 소핑 강정. 안에 보니까 당면이 있네요. 이 안에 소스로 채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떡볶이에 있는 어묵도 200원이래요.
솔직히 칼로리적으로 봤을 때 어묵보다 떡볶이 먹는 게 이득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어묵 먹기는 좀 가성비가 안 맞아. 자, 다음은 오뎅 국물 먹어볼게요. 요거는 약수터에서 많이 먹던 바가지. 아, 오뎅 국물도 맛있어. 굉장히 시원하고 진한 맛이 납니다. 더 먹을래? 아직 우리 4,000원 있어. 여기서 제일 맛있었던 게 순간 튀김이랑 떡볶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떡볶이 1,600원어치 먹고 나머지는 튀김으로 먹겠습니다. 나 근데 나 그거 먹고 싶어. 나 고추튀김. 자체 해도 되지? 그래. 자, 그러면 2차전 돌입! 더 달라요, 무섭죠? 나도 좀 혼날 것 같아. 아까도 나 푸는데 네가 이거는 네가 급하게 말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아소킹 출격! 나가. 부탁한다. 잠시 후. 그 튀긴 거를 가갖고 이거 안내 찍게 저 커피 와 있는 거 갖고 가서 네. 집에 가면 돼. 네. 찍게는 갖다 놓고 안내가 저 안내 찍게 커피인 거 갖고. 이거 봐, 혼나잖아, 혼나잖아. 어쩔 수 없어. 네, 잘 똑바로 하란 말이야, 임마. 죄송합니다. 예. 네가 이거는 네가 급하게 말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 그거 갖다 놓고 저 찍게를 갖고 찍으라고. 이게 저 있다고 안내가 참대 친구야. 정말 좀 하 좀 내지 마. 여기 있네, 여기. 맨날 터지겠다. 아이고 관심 보살. 아이고 맨날 터지겠다. 네가 이거를 네가 급하게 말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열 마리 진짜 죽겠어. 그러면 숨이 막혔어. 두 개? 어, 두 개 먹자. 오징어 튀김 먹어볼까? 피자, 피자. 안 지를 수가 없다. 여기 이거? 1800. 자, 일단 아스킹이 겁나 털려가면서 샀던 고추튀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튀김이 갓 나와서 맛있긴 한데 솔직히 안에 고기가 들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고추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기름이 팍 들어가 있는 오징어 튀김, 그런 느낌? 이것도 국물 없이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먹으려면 맨날 털린 것 같다 너. 좋아? 여기를 좀 마음 약하신 분들은 차일 수도 있어요, 먹다가. 난 너 경상도 사람이라 안 털릴 줄 알았어. 그러지. 마치 노가다 있을 때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지홍들이 소리치면은 허둥지둥 허둥지둥. 잠깐 그때로 돌아갔다. 또 이렇게 맨날 털리면서 먹으니까 군대에서 먹는 라면처럼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 너 혼자만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몇대 심하게 털렸네. 마지막 하나 남은 어묵 먹고 힘내. 빨리 너 먹어. 아니 너 먹어. 괜찮아. 이거만 먹으면 돼. 10분 후. 10,000원에 함께 해결.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괜찮아. 자, 일단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님 갈게요. 수고하세요. 네. 건강해. 네. 수고하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제일 싼, 아니 전국에서 제일 싼 200원짜리 떡볶이를 먹으러 동래역까지 와봤는데요. 오랜만에 멘탈이 좀 많이 털렸습니다. 한장 같았어. 아, 먹는데 움찔움찔 하더라고. 눈치 보게 되자꾸. 역시 약 한 잔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만 원으로 가성비 있게 잘 뛰었으니까 이걸로 만족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 트루스 브레이커였습니다. 갑! 괜찮아? 우리 보니? 괜찮지.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 기분 풀어. 아니야 괜찮아. 난 네가 경상도 사람이라 저 아주머니 말 잘 이해할 줄 알았어. 개인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좋더라.